안녕하세요. 아이비쌤이에요. 오늘은 자기소개서 작성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찾아왔어요. 자기소개서 문항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먼저 교내 중심 진로 관련 노력과 학습 경험, 두 번째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을 통해 배운 점, 세 번째는 대학별 자율 문항입니다. 대학별 자율 문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Z계에서는 카이스트처럼 자유롭게 기술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연세대, 서강대, 중앙대처럼 해외 수학 경험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묻기도 합니다. 학종은 어떨까요? 모집 단위 지원 동기와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한 내용에 대해서 기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서울대처럼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3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읽는 이를 고려한 글쓰기예요.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읽는 분들은 누구죠? 네, 맞아요. 입학사정관들이죠. 입학사정관들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은 수의 자기소개서를 읽어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비슷비슷한 내용이 반복돼요. 이럴 때는 어떠한 자기소개서가 눈에 띌까요? 맞아요. 임팩트 있는 소재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 친구들의 자기소개서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팩트 있는 소재를 발굴하고 디테일한 기술을 통해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칠 거예요. 어떤 소재가 좋을까요? 교과 활동 중에서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에서 요구하는 수학 역량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교과 세특과 단원과 관련된 심화 활동을 추천합니다. 또한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목표의식을 가지고 실행했던 활동이 있다면 그 부분을 통해서 나의 전공적합성, 나의 자기주도적 학업 역량, 그리고 발전 가능성까지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비교과 활동 중에서는 단순히 일회적인 활동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가시적인 활동이 있었다면 제시해 주는 것이 좋고요. 단 하나의 평가 지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평가 지표, 즉 발전 가능성, 인성, 적응적합성 모두를 부각시킬 수 있는 활동이면 더욱 좋습니다. 이에 더불어 교과 연계 동아리처럼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도 강조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학생부를 꼼꼼히 확인하면서 내가 학업에 기울인 노력, 의미를 두고 했던 활동들을 소재별로, 연대기별로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입학사정관이 봤을 때 여러 가지 평가 지표에서 평가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비 선생님은 여러분께 세 가지 전략을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 자기소개서 작성 전에 학생부를 치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지원대학에서 이야기하는 인재상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지표, 그리고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중심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스토리라이징이 중요해요. 어떠한 소재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말로 풀었을 때 활동을 하게 된 계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했던 주도적인 역할, 그 결과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이 일련의 연대기처럼 머릿속에 그려지게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여기에 더하기 하나를 한다면 배우고 느낀 점을 추후에 보완해서 또 다른 활동으로 이어졌다면 더욱 임팩트 있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쓰기 너무 어려우시죠? PSU 에듀에서는 자기소개서 대비반을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조 완성반과 첨삭반이 있으니 반의 특성을 확인해 보시고 나에게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를 전화 문의와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서 해결해 주세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